그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 패배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제부터 당신들은 메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도와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저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적 능력과 정치적 능력과 최소한의 도덕성과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난 3년 국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